알아두면 쓸데많은 삼국지 이야기. 41번째 이야기. 유공께서 가장 미워하는 사람에게 선물하십시오. 위급함에서 벗어난 유비는 벌어진 일들이 꿈같아 정신이 얼떨떨하였습니다. 내 나이 벌써 47이나 되었는데 이루어놓은 것 없이 남에게 얹혀 지내고 있으니. 자신의 신세가 처량함을 느낀 유비는 말의 걸음에 몸을 맡긴 채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소를 타고 피리를 부는 동자를 만나게 되고 그 동자의 스승이 수경 선생이라고 불리는 사마 휘임을 알게 됩니다. 나도 내 스승님을 한번 만나뵐 수 있겠느냐? 스승님을요? 내가 유현덕이야. 따라오십시오. 숲속에 스승님의 집이 있습니다. 저기 오는 사람은 누구인가? 검은고 소리가 이렇듯 어지럽고 강해지니 틀림없이 싸움터에서 살아온 영웅이 검은고 소리를 엿들었기 때문일 것이다. 공께서는 다행스럽게도 큰 화를 면했구려. 그걸 어떻게? 어서 이리로 올라오시지. 어디에서 오시는 길이요? 길을 지나다 동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선생께서 여기 계신다고 하여 만나뵙고자 찾아왔습니다. 숨길 필요 없소이다. 공께서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오. 유비는 자신을 끝으로 보고 있는 수경 선생에게 양양에서 겪은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공께서는 어찌하여 이름에 비해 여태까지 뜻을 펼치지 못하고 계시오? 천운이 막혀 있어서 그런가 봅니다. 그런 것이 아니오. 한 말씀 드리자면 주변에 인재가 없기 때문이요. 그건 뜻밖의 말씀입니다. 저는 어리석지만 제게는 현명한 인재들이 많습니다. 공의 아우들이나 조자룡과 같은 장수들은 뛰어난 인물들임에 틀림없어. 하지만 장수들을 누가 움직이고 있어? 손간, 미축, 간홍 같은 사람들은 글만 읽었지 물정을 모르는 선비들이요. 이들만으로는 대업을 이루기가 어렵소. 요즘 세상의 장량이나 한신 같은 인물을 찾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인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인물을 알아보는 안목을 가진 사람이 없는 것이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선생께서 인물을 알아보는 눈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의 모든 인재가 이곳 양양에 모여있다는 것을 아시는지. 그들은 공에게 천하의 미래를 기대하고 있소이다. 선생님, 그분들의 성함을 일러주십시오. 봉룡과 봉추, 두 사람 중 한 사람만 얻어도 천하는 공의 것이 될 것이오. 봉룡과 봉추란 누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밤이 많이 늦었소이다. 공께서는 하룻밤 묵어 가십시오. 그날 밤 유비는 누군가 수경 선생을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엿듣게 됩니다. 이게 누군가? 서서가 아닌가? 저는 그동안 유표를 찾아 형주에 가 있었습니다. 그가 덕 있는 사람을 좋아하고 밝은 정치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입니다. 그동안 형주에 있었다고? 하지만 유표를 만나보니 소문은 과장된 것이었습니다. 덕 있는 사람을 좋아하기는 하지만 쓸 줄을 모르며 악한 자를 미워하지만 없애지는 못하는 유약한 사람이더군요. 그래서 마음을 접고 이리로 오는 길입니다. 경주에 있었다니 자네답지 못하게 무슨 경솔한 짓인가. 천하의 영웅이 눈앞에 있건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니. 유비는 수경 선생과 후의를 기약한 뒤 신야로 향했습니다. 유비가 무사히 신야로 돌아오자 관우, 장비를 비롯한 휘하 장수들이 매우 기뻐하며 반겼습니다. 유비는 정로마를 타고 낭떠러지를 뛰어넘은 길 등 양양에서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유표는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채모 혼자서 꾸민 것이 분명합니다. 계략이 실패한 채모는 주공을 모함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유표에게 사실을 알려야 하지 않소? 손공께서 형주에 다녀오셔야겠소. 형주성에 도착한 손건은 유표에게 사건의 전모를 낱낱이 알렸습니다. 내가 감히 내 아우를 해치려 하다니 당장 목을 베어버리리라. 채모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채모를 죽이신다면 황숙께서 어찌
이곳에 머무르실 수 있겠습니까? 채모의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고맙소이다. 손고. 유표는 성건과 함께 맏아들 유기를 보내 유비에게 용서를 빌도록 하였습니다. 유비는 성대한 지연을 베풀어 유기 일행을 환대했습니다. 늦은 시각에 어찌 홀로 나와 있는 것인가? 숙부님. 웬 눈물인가? 사실은 개모체 씨가 유종을 후계자로 세우려고 제 목숨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 생각을 하니 제 신세가 처량하여 그만. 다음 날 아침 유비는 형주로 돌아가는 유기를 성 밖에까지 전송했습니다. 유기는 유비 일행의 전송을 받으며 슬슬히 떠나갔습니다. 유비가 유기를 형주로 떠나보내고 돌아오는데 한 사람이 노래를 부르며 나무 그늘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산속에 어진 사람, 현명한 주인을 찾아가려 하네. 현명한 주인은 그를 찾으면서 어째서 몰라보는 것인가? 저는 유비라는 사람입니다. 저와 함께 현성으로 가서 술이라도 한 잔 나누시겠습니까? 파차는 저를 성 안으로 청하시다니요. 저는 서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유공께서 어진 선비들을 찾는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공의 눈길을 끌기 위해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저를 휘하로 받아주시겠습니까? 선생 같은 분의 가르침을 받는다면 저로서는 더없이 기쁜 일입니다. 조금 전 유공께서 타셨던 말을 제가 볼 수 있겠습니까? 선생께서도 이 말을 아십니까? 이 말은 정로마가 아닙니까? 이 말은 반드시 주인에게 해를 입힌다는 말입니다. 보기 드문 훌륭한 말이지만 결국 주인을 죽게 만들 것입니다. 유공께 지금껏 탈이 없었던 것이 이상할 정도입니다. 벌써 액땜은 끝냈습니다. 유비는 정로마를 타고 낭떠러지를 뛰어넘은 일을 소상히 설명했습니다. 이 말은 언젠가는 반드시 주인을 해치고야 말 것입니다. 그 화를 면할 방법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유공께서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말을 그 사람에게 선물하십시오. 그 사람이 목숨을 잃은 후 이 말을 타신다면 유공께는 별 탈이 없을 것입니다. 여봐, 그만 차를 내오도록 해라. 유공께서는 소생을 여기까지 청했으면서 어찌하여 벌써 차를 내오라고 하십니까? 그대를 잘못 보았소. 옳은 길을 가르치기는커녕 남을 해치는 방법을 가르치다니요. 유공께서는 소문대로 덕이 높으신 분입니다. 큰 신뢰를 무릅쓰고 유공을 시험해 본 것이니 노여움을 푸십시오. 중국에서는 차를 내오라는 것은 자리를 그만 끝내겠다는 것입니다. 유비는 오해를 풀고 서서를 중용해 군사로 발탁했습니다. 군사군, 스승사. 군사란 으뜸 장소 밑에서 작전을 짜고 군대를 지휘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군사들의 지휘권을 맡게 된 서서는 체계적으로 군사들을 훈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서서의 조련을 받은 신야의 군사들은 수는 적으나 시간이 갈수록 훌륭한 군사들로 바뀌어 갔습니다. 마흔 두 번째 이야기. 나이 서른이 넘도록 어미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른단 말이냐로 이어집니다.